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는 오늘부터 글로벌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혁진입니다. 글로벌 인사이트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 대한민국 속의 세계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 시간 세상을 보는 대한민국의 시선, 글로벌 인사이트.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의 돌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공화당의 유력 인사 200여 명이 민주당의 해리스를 지지하는 선언까지 했는데요. 해리스 후보의 급부상 배경 그리고 대선 전망, 또 만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심도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얘기로 우리나라도 연일 화제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글로벌 인사이트 첫 번째 이슈는 미국 대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해리스 후보의 기세가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부 여론에서는 해리스 후보의 당선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런 박빙의 승부가 될지 바이든 후보가 사퇴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아니었겠습니까?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죠. 네네. 사실 그 기억하시겠지만 7월 13일에 트럼프가 피격을 당했을 때 이때 거의 트럼프는 당선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했습니다. 네네. 미 역대 대선을 보면은요, 이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대통령, 대표적으로 우리 로널드 레이건 될 수 있겠죠. 네. 레이건 재선 때 보면은요, 두 개의 지역 빼곤 다 이겼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리스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상황이 확 바뀐 것이죠. 처음에 해리스 등장했을 때는 그래도 바이든보다는 나았어요. 한 네네. 2% 정도 뒤지고 있었는데 네네. 자, 거의 한 2주, 3주 지난 다음에 한 8월 중순 정도, 8월 18일 정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되려 해리스가 4%를 역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바뀌는 것 아니냐, 결국 해리스가 당선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까지도 나오는 것이죠. 네네. 불과 열흘 동안에 2,700억이 기부가 됐다. 그다음에 그것도 어떤 부자들이 크게 기부한 게 아니고 소액 기부로 그렇게 돈이 모였다. 이거는 없던 지지층이 새로 생겨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없던 지지층이 생겨났다기보단 기존의 소수였던 지지층이 다수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미국 사회 지금 급격한 인구 변화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소위 뭐 대전환론이 얘기가 될 만큼 백인 인구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57.8%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유색인종, 히스패닉이 뭐 한 9%였던 게 거의 18%, 20% 가까이 늘어났고, 흑인 11%, 12% 계속 유지가 되고, 아시안이 한 3% 미만이었던 게 6%까지 올라가고, 자, 이런 식으로 유색인종들이 굉장히 급격히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인원들이 해리스의 지지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다인종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어서 인구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구조사 센서스를 시작한 게 1790년,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했던 건데, 백인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한 게 2020년도부터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백인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변화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이제 1990년대 한 75% 되던 백인층이 네네. 60% 지금은 60% 미만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당연히 표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백인만을 바라봐서는 이 당선이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백인 후보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백인이 무조건 보수적이고 이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이러한 그 인구 분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즉 네네.
아무리 민주당이 유색인종과 소수자를 대변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거기지만은요. 중도층 해당하는 다수의 중도층에 해당하는 백인들을 이쪽으로 편입시키지 않으면은 이 선거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해리스는 아버지가 흑인이잖아요. 그 자메이카계 흑인이고 어머니는 또 인도계이고 그렇죠. 이러한 그 뭐 혈통이 어떻게 보면은 해리스한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은 전통적인 백인 계층에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나온 카드가 백인 부통령 후보 팀월즈 아니겠습니까? 팀월즈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글쎄요. 이게 팀월즈도 상당히 사실은 젊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만은요. 60세고요. 해리스가 59세죠. 그렇죠? 자, 근데 보고 있으면 전형적으로 그냥 우리 동네 백인 아저씨 같은 그런 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재밌는 것이요. 무려 24년을 네네. 주방위군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네. 전역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은 뭐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 군대 밥을 많이 드신 주임 원사님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네. 실제 이제 전역은 상사로 전역하셨다고 합니다만은 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 교사하시면서 미식축구 풋볼 코치도 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전형적인 미국 백인 남성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출신도요 네브라스카 주예요. 네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트럼프 지지할 만한 사람이 많은 네. 듯 그런 지역인데 자 이런 사람이 이런 백인 후보가 진보의 색을 가지고 굉장히 접근을 한다. 네네. 이것도 굉장히 말도 굉장히 이분 온건합니다. 이렇게 트럼프나 이쪽처럼. 날서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진영 보고 있으면요. 벤스 같은 후보를 보고 있으면은 사실 말하는 게 트럼프보다 더해요. 네네. 더 논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심하면 네. 심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되려 이렇게 팀월스와 같은 이런 중도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인원을 이렇게 영입을 함으로써 사실은 훨씬 더 백인층의 건전한 백인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모으겠다라고 네. 하는 전략이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팀월스 부통령 후보가 해리스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인종 외에 트럼프와 또 하나의 차이점이 해리스가 여성이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여성이라고 예. 하는 점이 강점이 될까요? 아니면 약점이 될까요? 사실은요. 이걸 분면을 좀 잘 나눠봐야 되는데 네네. 백인층이 뭐 거의 60%가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 절반은 여성입니다. 그럼 그 여성 안에서 얼만큼 많은 지지를 끌어낼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자, 이 보면요. 해리스에 지지하는 여성 유권자가 58%라고 그래요. 네네. 트럼프 42%에 불과하고요. 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낙태 문제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우리는 낙태권 뭐 미국에는 임신 중지 정지권이 중지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보션 라이트. 자, 이게 1973년 그 로드 웨이드 판결에 의해서 야 이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문제다. 그래서 6개월까지는 자기 결정에서 마음대로 이 낙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이게 트럼프가 뽑아놓은 대법관들에 의해서 뒤집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자 이게 당장 공화당 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장 뭐 이 보궐선거 같은 거 하면 공화당이 지금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이 이런 이 어버션 라이트, 임신 중지권 문제에 있다라고 보고요. 네네. 결국 이것이 정치 쟁점화되고 끌고 가게 된다고 한다면 유리하게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리스가 여성이니까 더 부각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임신 중지권. 우리 식으로 하면 뭐 낙태 문제란 이야기죠. 예. 그런데 미국은 임신 중지권이 일종의 프라이버시권으로 기본권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트럼프 치하에서 그게 이제 바뀌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한테는 엄청나게 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리스한테 이 이슈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예, 뭐 당연히 결국은 여성 유권자들의 그 마음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요. 이게 단순히 뭐 그 어떤 성적 자기 결정권의 문제를 떠나서 프라이버시, 사생활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정치적 이슈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접근을 한다면은 유리할 거라고 보고요. 사실 트럼프도 이게 불리해지니까 이제 어보션 라이트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슬슬 바꾸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도 어쨌든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해리스와 트럼프는 안보관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은 원래는 미국의 정통적 정치 세력은 뭐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저 독재자에 대한 그 혐오감을 바탕에 깔고 있었습니다. 네네. 혐오감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걸 깔고 있었는데 트럼프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 얼마 전에 그 공화당 그 대권 수락연설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 핵만이 가진 사람하고 친해져서 나쁠 게 없다. 나는 김정은과 친하게 지낸다. 자, 이거는 사실, 야, 이거 어떻게 이게 우리 동맹의 대통령에서 대통령 후보에서 저런 말이 나오냐 네. 정도로 굉장히 좀 황당한 얘기였고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리스는 나는 그 김정은과 같은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걸 입장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그 폭군 독재자 비위 안 맞추겠다. 이게 사실 전형적인 민주당의 스탠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 정통적인 안보통들의 스탠스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자 이게 비핵화의 협상이 아니라 다시 뭐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시작돼서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북한의 핵 무장을 인정해 버리는 형태로 해서 이게 굳어지게 될 경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네네. 자, 이제 그것을 사실 이전에는 그 뭐라고 그럴까 트럼프 1기 때는 여러 가지 그 보수의 그 어르신이라고 우리는 뭐 엑시스 오브 어덜트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런 그 수많은 노련한 정치인들이 이걸 막았습니다만 군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막았습니다만은 트럼프 2기 때는 전부 다 이런 인사들이 트럼프에 반대하는 인사들 전부 배제될 것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미북 협상이 일어나면은 정말 어이없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이죠.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해리스가 출마 선언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9월 초까지 해리스한테 그 답지된 후원금이 무려 7,100억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화당의 유력한 인사들 한 200여 명이 해리스를 민주당의 해리스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해리스한테 남은 시험대가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해리스는 검증된 후보가 아닙니다. 네네. 부통령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자기가 정치적인 싸움을 통해 가지고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이든에게 물려받은 형식이 됐기 때문에 자기를 증명해야 돼요. 이 증명할 유일한 기회, 마지막 기회가 바로 대선 TV 토론입니다. 네네. 여기를 통해서 트럼프에게 굉장히 똑바로 대응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명하면서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입증한다면은 대선에 거의 확실해 대선의 그 뭐랄까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고요. 네네. 이 TV 토론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궁극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TV 토론이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결국은 TV를 통해서 그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TV 토론이 중요할 것이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해리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검증되지가 않았으니까 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선판이 막판에 또 요동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미국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치 이제 트럼프 한 명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해서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으면은 한미 안보 다 잘 돌아가고 좋은 방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미국의 안보 역량이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고 해리스가 당선이 되더라도 트럼프 진영에서 주장했던 예를 들어서 재래식 억제를 동맹국이 더 많이 해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그 기조는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한미가 어떻게 하면은 같이 나가고 미국이 특히 한국에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고민하고 접근해야 될 때다. 그저 뭐 트럼프가 당선 안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접근 상당히 나이브한 접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양 박사님은 국제적으로도 이름난 글로벌리 이름난 안보 군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양 박사님 계속 출연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양욱 아산정책연구위원께 그 나와주셨고요.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의 팬데믹 그리고 2년 뒤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3% 내외의 더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돈이 마르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중동입니다. 중동은 지금 세계의 돈과 기업의 시선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척박한 사막, 석유 부자 이런 이미지를 벗고 미래 첨단 산업의 주도국으로 변신 중인 중동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성일광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세계 각국의 관심이 중동에 쏠려 있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에만 무려 1,500조가 넘는 사업이 벌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네, 1,500조 어마어마한 아주 큰 돈이죠.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가늠이 되지가 않습니다. 가늠이 안 되죠. 지금 느낌이 안 오는데요. 자, 사우디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가 있는데요. 자, 이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중동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30, 네네. 2040 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걸프 국가들이 지금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죠. 2030, 특히 사우디도 2030, 비전 2030이고요. 아랍에미레이트는 Make it in the Emirate. 네. 모든 것을 다 Make 에미레이트 안에서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런 또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카타르도 역시 비전 2030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네옴시티를 위해서 1140조 정도 네. 그렇게 예상되고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필요해서 한 140조 원. 카타르도 역시 최소 뭐 이렇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수소하고 다 합해서 한 220조 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합해서 한 1,500조 원 되는 네. 큰 대형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아니 그런데 이들 나라는 석유를 통한 오일머니를 가지고 아주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산업 다변화를 왜 꿈꾸고 있다고 보시나요? 자, 산업 다각화는요. 아시다시피 이 석유를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석유에너지기구라는 중요한 이 국제에너지기구고요. 거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한 10년 내에 이제 석유를 조금씩 줄여서 계속 석유 사용량이 줄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걸프 국가들은 대부분의 그 GDP나 아니면 수출액이 네네. 석유에 너무 의존해 있습니다. 네네. 석유 의존도가 너무 높죠. 그래서 네네.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산업을 개발해야 되고요.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뭐 신재생산업, 그다음에 수소산업. 그래서 결국 산업다각화는 이 걸프 국가들이 살아남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국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것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그 사우디의 네옴시티 아니겠습니까? 뭐 도시를 짓는다. 그런데 도시를 좀 크게 짓는 것 같아요. 뭐 경상도 정도. 그런데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런 난리를 갖다가 피는 것인지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전쟁이다.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불린다는데 지금 사우디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사우디 우리 중요한 사업이죠. 네네. 국가 사우디의 가장 중요한 사실 사우디의 지금 왕세자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고 네옴시티 사업이고요. 친환경 스마트 도시 즉 시티를 홍해 근처에 짓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예상되는 금액이 한 650조 원 정도 되고요. 650조요? 650조 원이고요. 네네. 그래서 중동 지역의 가장 큰 메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고 자 홍해 근처에 사막지대인데 거기에 새로운 스마트 시티를 짓는 것인데 더 라인이라 그래서 길쭉한 모양의 도시를 지어서 거기 네. 한 천만 명 정도 홍해 근처에 새로 인구를 이주시키겠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또 네네.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네네. 일단 출발은 지금 했고요. 지금 계속 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사골이라는 바다 위에 산업 단지를 또 짓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트로제나라는 또 아주 관광 단지를 또 거기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모든 것들 이거 외에도 더 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근처에 아주 대형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가 네옴시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네네. 그럼 교수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도대체 네옴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옴요. 네네. 그리스어의 새롭다는 뜻의 네옴에 네네. 옴하면 무스타크발 즉 아랍어의
미래란 뜻입니다. 거기에 네. M자를 붙여서 네. 무에 M자를 붙여서 무스타크바,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겠다는 거죠. 아. 사우디의 새로운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어하고 아랍어를 합성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은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70-80년대 그 중동 건설이 아주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네. 지금 다시 중동 2.0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또 어떤 기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동 2.0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2.0.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의 그 거대한 사우디, UAE, 카타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어마어마한 이제 거대한 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 분야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존의 중동 1.0 시대를, 탄소 기반의 1.0 시대를 넘어서서 탈탄소 2.0 시대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있고,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작년 10월 중동을 방문, 국빈 방문해서 특히 중동 빅3 국가죠. 3개 국가입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를 방문하셨고요. 네네. 그래서 투자와 그다음에 수주를 112조 가까이 끌어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와 중동 이 3개 국가에 엄청난 교역이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교역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 협약을 많이 맺었고 이제 계약 체결로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약 체결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우리 기업들도 그러니까 중동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삼성물산, 한국전력, 한미글로벌, 심지어 SM엔터테인먼트까지 이렇게 다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은 우리나라랑 문화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숙지가 없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유의해야 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중동 지역의 인구가요, 젊은 층 인구가 많아요. 20세 미만이 약 한 3분의 1. 전체 인구가 6억이라면 네네. 2억이 20세 미만이에요. 20세 미만. 예, 30세 미만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전체적으로 젊은 인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시장을 목표로 해서 진출을 해야 되겠고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이 되게 느리고 결정이 언제 날지 모릅니다.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으면 이제 지치는 거죠. 네네. 빨리 결정이 돼야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네. 의사의 결정 구조가 언제 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 하긴 하죠. 예, 네. 그래야 우리도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는데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어렵고, 그다음에 네. 여전히 규제가 아직도 철폐가 안 됐습니다. 네. 규제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체가 진출하면 사우디 사람이나 UAE 사람을 반드시 일부 채용을 해야 돼요. 네,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우디 사람들을 직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도 가서 사우디 사람을 직접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중동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동하고 특히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최근에 뭐 다양한 분야, 수소, 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부터 뭐 스마트 시티 인프라 안 하는 게 없습니다만, 최근에는 역시 국방, 방산, 대테러 네. 이 분야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동 지역에 전쟁이 많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걸프 국가들이 여전히 자기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튼튼해야 되는데 무기를 계속해서 사들여야 되거든요. 무기 개발도 해야 되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처럼 중동 지역에 무기 개발을 도와주고 또 무기를 잘 공급해주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를 또 특별히 좋아하고 있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쨌든 중동 하면은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게 첫 번째 석유, 그다음 두 번째 조금 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이렇게 두 가지인데 특히 전쟁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리스크가 전쟁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이 작년 10월 달에 시작됐고요. 가자지구에서 시작된 전쟁이 아직 안 끝났죠. 네. 1년 가까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아직 잘 모르는 것이고요. 특히 중동 지역에 전쟁이나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우리 원유를 잘 수입해서 올 수 있을지, 우리 가스를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지 않을까,
그다음에 홍해가 또 막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지금 홍해가 막혀서 다들 둘러가고 있습니다. 유럽에 수출하는 배들이 다 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용이 물류비가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야만 이제 홍해도 좀 안전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뭐 아직 불안정한 상황입니다만 이란이 혹시 외교적으로 가장 힘들 때 이 홍해가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을 어떤 지나가는 선박을 세운다거나 이렇게 하면 호르무즈 해협도 사실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각종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동 2.0 시대, 1.0은 갔고 이제 2.0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기대 여기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도 회복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장을 계속 개척해야 됩니다. 네.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은 여전히 중동이다. 매력적이다. 네. 중동 걸프 국가 계속해서 거대한 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지금 중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준비 없이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쪽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와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들어가셔야 우리가 낭패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래도 유리한 게 뭐 K-POP이나 K-드라마나 뭐 K-방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중동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기업들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장점입니다. 한국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네네. 특히 우리 문화, 드라마, 영화가 우리 기업들이 가서 활동하는데 너무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네. 우리한테는 큰 장점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회에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단단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중동발 기회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귀한 도움 말씀 주신 성일광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실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은 40여 개의 중요한 선거가 치러지는 글로벌 선거의 해입니다. 하반기에 일본과 미국의 선거일도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그 향방을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